오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있다. 네 위에, 네 영광, 네 위에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게 됐고, 인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란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시작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의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그래서 왕들은 빛이는 왕명을 나오리라. 자, 네 빛으로. 무엇이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들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 가면 예수님 그곳에 모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 이래를 이뤄서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자신부터 우리가 참된 빛이 나타낸다면 우리가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여러분 모두 주저앉지 말고 새롭게 일어서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진 그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왕비가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 해가지고 내가 널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엘리야답지 않게 하루길을 막 도망가요. 살려고 하나님 손에 생명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로뎀남 마을에서 펄썩 주저앉아서 주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죽여달라. 아니 그 엘리야의 능력, 850대 1과 혈투에서 이겼고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거짓인자 기손신에서 목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비가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아방 마차에 막 앞에 달려가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 마차가 빠르겠습니까? 사람 빠르겠습니까? 이건 인간 초인간 그런 가운데서 그 뛰어다닌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저앉아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인 것이지,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흙덩이 존재. 주저앉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제일 괴로운 것이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미워요. 세상에 그거 갖고 넘어졌어? 그거 실족했어? 너 인생 그 정도밖에 아니야? 너 그 은혜 받고 큰 소리 치는 너 그 정도 별 것 아니네? 내 자신도 내가 자신이 미울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내가 내 자 용납이 안 될 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 네 꼴 좋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그가 보니까 하루길 가서 죽기를 원하면서 내 생명을 넉넉합니다. 그때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자, 천사가 그 어루만져야 돼. 넘어진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본주 머리맡에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셨더니 엘리야가 힘이 나가지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아니 함께 식사로 40주야를 달려가요. 이게 일반 음식 같지만 사실 그게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전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 온다면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도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협력 사역하신 우리 이석희 목사님, 난 그 간증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훌륭해. 이야, 이런 분 있을까? 제가 어제 다시 확인 전화했어요. 정확히 내가 설교 하려니까 예화를 쓸 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20년 전에 내가 다 적었어요. 20년 전에 강원도 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이랬는데 이제 전혀 인과가 없어요. 산 속에, 눈 속에, 영하 20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새벽에 잠이 드는데 하늘문 열리더라고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꽃이 있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하늘에서 6층 건물이 싹 내려오는데 그 건물 1층에는 한식, 뭐 중식 이렇게 참 음식이 쌓여있고 그러면서 천사가 입에 막 넣어준데 막 먹었대요. 꿈속에서 먹었대요. 꿈속에서. 실제 음식은 없었어요. 꿈속에 먹었는데요. 3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누워있을 때 신령한 말씀 먹고 성령의 생수 마시고 일어서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선데 이것은 무엇일까? 무슨 힘을 얻어요? 고린도 16장 14절 말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아, 믿음에 굳게 서서. 아, 믿음에 내가 굳게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 먹고 믿으면 이 말씀에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저는 다윗이 그 믿음이 대단하다.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키가 3m 정도 되고 그가 입은 가부마도 100근이고 뭐 온몸이 어린가 봐요. 대가고 또 방패 잡은 앞에다 있고 그런데 다윗이 고백이 뭐인가?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형편 아시고 그분 의지하면 그분 일하신다. 그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갖노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니 능력이 있어서 그 물맷돌로 정통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온 머리부터 완전히 철가버렸는데 이마만 딱 남았어. 이마. 근데 야 물맷돌을 들려고 거기를 명중시킨다? 앞에 방패된 자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믿음으로 말씀을 돌을 던지고 보.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명중시킬 거예요. 오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던지면 성령이 일하지 말씀이 있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한테 일어나래요. 그리고 그 땅 가라. 네가 발바닥 한 건 다 너에게 주었느니. 다 주었느니. 야, 이게 신약성의 예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같잖아요. 어? 다 이뤘다. 완성했다. 어?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것이구나. 근데 믿음으로 밟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진격해야 돼요. 믿음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보니까 자 요단강 어떻게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야 돼 물이 끓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었다. 이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무기가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제사 언약궤도 없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언약궤 법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지 않으면 능력 없어요. 껍데기요. 언약궤를 맺냐고. 죄정의 죄짐 언약궤 뺏겨버려. 찾아야 돼. 회개문 언약궤.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막 흘러가요. 흘러가. 근데 여기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냥 밟고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물이 넘쳐. 빠져 죽더라도 계속 들어가. 들어가. 근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요단강 죽음의 강인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갖고 물이 딱 끊어져. 물이 이제 막 벽처럼 쎄어. 못 내려와요. 그리고 먼저 그대로 건너가 버린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딱 서 있어. 서 있어. 그 백성들이 이제 끓어진 물을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죽음의 강에서 네가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 살아나요. 저는 모르지만 목회자님들 그래. 목사가 죽으면 교회 산다 그래. 그렇더라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당을 다 빨리 건너가라고 나는 이제 그 계곡에 앉아 서 있어야지. 아이고 물이 언제 내려오면 나만 빨리 건너 뒤에 따르든 몰라. 그러면 이게 다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 미랄 돼야 돼.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우리 교회가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가 있으면 한국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살려야 되거든요. 누군가 먼저 들어가갖고 그래서 언약궤를 맺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요단강 이런 또 가나안 땅 철옹 성벽이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건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겠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참 한숨 쉴 때가 있잖아요. 저 인생 가만히 많은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았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실수죠. 학교 근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부업을 못한다겠다가 그래갖고 그 사람 돈 많이 주는데 자고 한 10년 차이 나요. 근데 37살 먹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만한 돈 다 어떻게 합니까? 나만 폭삭 망했죠. 근데 그걸 안 했더라면 또 제가 목회 안 됐을까 몰라. 그것도 진짜 감사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다 망하고 나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칠까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철야했습니다. 그 추운 81년도 1월 같아요. 그 추운 겨울 1월 달에 그 밤에 난로가 있겠어요? 개척교회 어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거기서 밤샘 하나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는 애가 임해가지고 뭐 하여튼 한두 시 된 것 같아.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뭐 기도해서 몇 시간 이렇게 하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빛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넌 내 종이다. 자 오늘 지금 믿음의 굳게 살아간 것이 뭘까? 말씀의 음성. 오늘 설교도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내 종이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종이네 내가 이제 종으로 가야 되겠네 그리고 10일 금식을 갈 수 있었던 거 뭘까 너는 내 종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할 수가 있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저를 살려주시겠는데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그 만나고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이 열리시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위기 때 고난 때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건이 주님 만약에 그때 하루 저녁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응답 받지 못했다 내 인생 어디로 갔을까 결과가 뭐다 내 주님 만나줬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사랑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위기와 고난 때 만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응. 일어나야 돼 또 나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감사한 거 이 땅 살 때 우리 땅 원래 주차장 쪽 우리 그쪽 샀어요 원래 그리고 여기 지금 복개 지금 복개도로 그때 복개가 안 됐으니까 허가가 안 나와 허가 안 나오니까 도로는 안,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따가 샀어 근데 사게 된다면 도저히 돈이 없는데 우리 남성 회장이 그래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어 어떻게 중도금까지 많으면요 잔금은요 금고에 넣어놓고요 거기서 대출 받아서 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어렵게 중도금만 겨우 만약 겨우 했고 잔금은 이제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문제는 건축 허가를 딱 안 내준 거예요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인 대면 했다니까 우리 집사님 거짓말해서 거짓말해서 어쩌라고 이만한 땅 건축도 못하고 이제 빚에 이자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시고 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에서 이제 응답받고 신주 피우고 하나님 은혜로 중풍이 났고 암병이 났고 희한한 병이 막 한 달에 100명씩 전도가 되고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만일에 저는 믿음이 없어 이 땅 살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계속 나한테 말해가고 그분이 아 집사님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아니 장어 부장을 잘 아니 개줄 줄 알았대 아니 그 위에 상무 전무 사장이 있는데 부장 안 개줄 것 같다고 약속도 안 돼 그거 나한테 거짓말했구만 근데 제가요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 했으면 그 물기 못 다녀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땅 이렇게 왜 샀냐 응? 자연녹지 20%밖에 안 나오니까 큰 땅 살 수밖에 이렇게 말을 다 돌리고 나서 제가 그걸 십자가 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내가 이 땅을 사갖고 나 죽겠어 부도나게 경매 들어갈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큰 땅 안 사요 제 믿음이 없었고 사놓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살라고 살려더라고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신집회하고 그 제 책이 나오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때 또다시 만나주시더라고 역사하시더라고 실수가 내가 사업하다 실수해갖고 그 사람 죽어갖고 그래서 목사 됐고 또 믿음이 약하니까 어쩌다 그 사람 말 듣고 땅 크게 사갖고 이제 결국은 또 살려주셨고 기적의 삶 축복의 삶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못 봐도 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내가 번제물 엘리야가 번제물 놔두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불만 좋아하는데 불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번제물이 되고 십자가 지고 죽음의 현장에 가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야지 가지도 않아 해봐야지 믿음 있으면 해봐야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변질됐을까 세속화 될까 십자가를 앉아 축복 형통 그저 목사님 위로 평강 축복 형통설교를 하셔야 우리 성 모여듭니다. 그 전도설교 하지 마시고요. 뭐 십자가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은다니까요. 좀 아이고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읽고 나올까요?
주님은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멍에를 메고 십자가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기 그래 한국기가 극장이다 그래요. 극장 인본주의 아니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꽂고 전국을 다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구나. 정승구 박사 전 총신대 총장하신 분이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다 그랬어요. 순교피는 교회 성장을 씨앗이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순교로 지키야 희망이 있다. 기독교 역사의 고빈마다 누군가 세속화된 것을 막는 순교피를 흘려서 됐다는 거예요. 순교피. 여러분 이 체코 얀 후스라는 분이 오직 말씀만이 진리다, 성경만 진리다 주장해갖고 이제 천주교 캐톨릭 핍박받아갖고 화형을 당한데 그분이 화형당하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명이 다한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지금은 거의 한 마리가 죽지만 장차 여기 백조가 나오리라. 나는 거의지만 백조가 나오리라. 백년 후에 루터 백조가 나왔어요. 순교 피뿌림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 피를 낸데 모판위를 걸어갔다 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사참 반대하고 순수한 성경적 진앙 오직 하나님께만 종교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오직 절대로 일사하고 신앙으로 갔었을 때에 그분이 순교 피를 냈지만 한국교회에는 주기철 목사, 선양 목사의 그 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건 장로님이 일본에 가서 그 선포해가지고 여호와의 대명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옥골을 치는데 6년 치렀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랬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차례다. 그랬어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멋있는 신앙, 믿음의 용사로서 그 순간 그 사랑에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다 보시고 있어요. 다 보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승구 박사가 이런 말 오늘 현재 한국교회를 그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거 다 잊고 싶지 않아요. 또 정치 얘기했다 감성게 지금 말 못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 훌륭한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지금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꼼짝 못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저부터 당당하게 복음을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한국교회는 요나가 풍랑 맞는 가운데서 좌초이기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나의 연고 나부터 죄가 있고 나의 연고라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는 함께 문제는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는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거기에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켜가지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줄 알았겠어요? 나를 던지라고 내가 오늘 또 사실은요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다 책임진 사람이 리더자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온상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서 우리 받을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그들 벌을 다 받아버렸어요. 어떤 일 있으면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져야 되거든 책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저부터 능력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한번 책임져보자고 이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고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아시겠죠. 책임져보자고 한 것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잘나서요? 이 부분 나의 연고라 우리가 그래서 2년 전에 세 번 금식성의를 했고 그저 내 연고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적화된다고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된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늘어져 있어요. 해골들이. 그래서 인자야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이 뼈가요 전부 우두둑 두두둑 막 마치하고 사람 모양 됐어요.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라. 이게 처음에 대언 말씀이고 생기는 성리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는데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에서 일어선 그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라며 그럼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총이 견딜 수 없다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거 뜨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쩝니까? 주님의 아픔 눈물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기울을 입은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다고 견딜 수 없다고 견딜 수 없다고 저는 저같이 부족한데 하나님 감동자고 하루 종일 철회하고 이건 아니라고 WC 아니라고 밤새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게 부산 반대에 설교할 기회를 주셨어요. 나는 일평생에 한번 지금까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쓰셨어요.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쓰러지게 됐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구나. 정말 오늘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참 빛인데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무엇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의롭게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나타나게 해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구만. 내가 번제물을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못 박혀 죽으면 생명이 흘러가는데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가 흘러갈 건데 내 자아가 두꺼워요. 깨뜨려버려야 돼. 옥합을 깨야 내 영이 향유 흘러갈 건데 기도는 300용사 그가 그곳에 그 항아리 햇불을 감추고 있더니 항아리를 와장창창 부숴버리니까 빛이 나가더라고. 그 적군들이 싸웠다고 항아리를 부숴버려. 근데 항아리를 누가 부숴요? 날 성질하게 만들어. 막 화나게 만들어. 그러면 악을 악어 요 갚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죽어. 나를 때려 부숴버려. 그러면 내가 잘했어도 미안해 용서해줘. 완전히 오른밤 때 임밤 내밀었어. 깨지고 부숴버렸잖아요. 저 정도면 성질 날만한데. 근데 안 내네. 그렇구나. 그것이 빛이구나. 그것이 빛이구나. 다윗이 바로 그랬구나.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니다가 근데 죽을 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피하고 도망만 가니까 사울이 나중에 다이다 다이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한테 선하게 되구나. 앞으로 네가 왕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두 번이나 이렇게 원수가 축복기도 해준 것이.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무슨 빛이요? 무슨 빛? 그 상황에서 주님을 나타냈고 향기를 나타냈고 이것이 빛이 사랑이구나. 끝까지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 빛이 빛된 삶이 뭘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 나타내야 돼. 우린 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 또 생명이셔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빛, 생명, 사랑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생명도 되고 빛도 되고 사랑도 되네. 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냐 이 세 가지를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과 연합하면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한 거, 그분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느껴서 이웃에 내 사랑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지, 사랑을 못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이 뭘까? 사랑해주면 생명주, 살 맛이 나요. 여러분, 죽어보고 싶어, 이 사람이. 근데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당신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 잘 견뎌내네. 대단하셔. 오, 훌륭해요. 그 정도 뭐 잘 견디고, 아, 그 상황에서 남편 잘 받든 거 있고, 막,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고, 자랑 막, 어? 남편한테도, 아내가 제발 말을 할 때도 생명의 은혜가 있거든요. 위로, 권면, 칭찬, 격려. 난 당신 훌륭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나 봉투 얇아도 괜찮아. 당신 멋있어. 믿음으로 살잖아. 난 당신하고 결혼 너무 행복해. 난 당신 만 보면 기뻐. 엔도핀 나와. 막 그래봐. 남자들이 기분 좋고 안 좋고. 야. 여자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나는 당신의 여자야. 그 말 많이 해봐. 다 좋아할까? 난 당신의 여자야. 따라서 나는 당신의 여자야.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남자들이 뿅 가버려. 야, 그렇구나. 당신의 여자 마음대로 하는데 이겨먹으라고. 뭐 이겨먹어? 저버려야지. 죽으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세워주고 생명, 사랑이 생명. 생명이 주니까 빛이 나. 나 여자들요, 남편 사랑받으면 얼굴 빛이 나요. 어? 그 남편이 바람 피워버렸다? 아무리 화장도 안 받아. 제가 얼굴 빛이 안 나. 사랑받으니까 기쁘고 빛게.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생명의 능력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둠이 오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한 게 뭘까? 위기와 고난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의 신에 절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만 줘야 됩니까? 십자가 죽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고 멋이 그래갖고 요 일곱 배가 뜨거운 불을 막 피워갖고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봐라 여봐라 우리 같은 사람은 세 사람이 넷째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서 핍박받고 예수님이 위해서 증가하고 예수님이 권한다고 예수님이 외면 하시겠냐고요. 멋있는 생. 참 하나님께서요 정말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예비해 놓은 사람 왕의 자존심을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메스크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멋있게 증거하는 멋있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그때 역사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야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이 빛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한 것 때문에 알고도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이미 영적 싸움에 공중곳에 마귀와 싸워서 이미 천사가 사단의 권세를 딱 묶어버리니까 사자굴을 봉해버리고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사자굴 앞에서 기절해버려. 진짜요. 다니엘, 야, 다니엘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어? 별일 다 겪거든요. 우리가 뭐 고난이라 할 것도 없어. 다윗의 고난 그 얼마나 어? 요셉의 감옥도 들어가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두 장관한테 꿈에 새겨버리고 어? 살아계실 보여버리고 거기서 얘기하지 감옥에서 얘기하지. 그래서 왕이 앞에 놀라게 만들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위기가 그때 빛을 발하는데 세상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한국을 사랑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연단 훈련의 과정이고 반드시 요셉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런 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냐 여기에 무서워야 돼요. 환경은 안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에서 사느냐, 말씀 믿고 그대로 지키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용서한 사랑 있니? 흉내내지 말아라. 네 사랑에 가슴이 있어? 제가 거기 없어서 힘들고 애통을 해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네가 그 정도 사랑, 그 정도 환경에 네가 이길 수 있었잖아. 왜 그 정도 또 실수했니? 나 실수 많이 했어요. 또 해결 많이 해요. 휴. 네가 무슨 놈 리더자 자유 듣구만. 또 회개하고. 나는 지난주에 일도 많이 하면서도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다윗처럼 그렇게 못해서 안타깝고. 나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고 깎아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 빛을 바라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섬김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명.